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희망이 보이죠? 네. 자신 있죠? 네. 우리는 이깁니다. 이길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윤석열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을 이 포천에서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외치고 다닌 것이 바로 백신 패스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저희들의 외침에 그 광화문 쪽에 눈 하나 돌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은 어찌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 정부 백신 패스 철폐에 손 들었죠? 항복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꼼수 쓰고 있어요. 철폐가 아니라 일시중지라고 합니다. 왜 일시중지입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겁먹고 있습니다. 맨몸에 주사기 꽂는 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 코에다가 면봉 찌르는 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것을 과감하게 시행합니다. 우리 1064만 학부모들 또 학생들 이 질병청의 이 작태에 이거 용서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내 자식의 몸에 함부로 주사기 꽂고 함부로 면봉 갖다 대는 거 우리 부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64만의 학부모를 포함한 또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단체들이 이번 선거에서 절대 이재명 용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적 열망이 윤석열에게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차 보십시오. 우리에게 손흔들 의존하는 저분들을 보십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투표에 자신이 없는 분은 사전투표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내 이웃과 긴밀히 상의하시고 정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함께 의논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답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그래도 의견이 같지 않은 내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긴밀히 상의하시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사실상의 대세는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 자신감이 그대로 3월 9일 윤석열 후보로 갑니다. 그래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면 우리가 원하는 백신 정책,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그대로 수립이 되고 저는 그것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께 약속드린 이 정책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울옥장터에서 목 터지게 외치는 것은 우리는 바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사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될 책무와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우리의 삐뚤어진 이 역사와
이 역사관을 다시 정립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라고 있는 국민의 힘에게 국민들이 내려준 사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오늘 귀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종성 의원입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평소 우리 이종성 의원님을 보고 참 제가 존경해 그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그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디 가실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 또한 군인 출신이지만 젊었을 때 10kg 구보 하루에 두 번, 세 번 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kg 구보는 커녕 마음대로 내가 걷고 싶은 마음 걷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그 다음날 행동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장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었을 때 이 눈의 시력이 2.0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이제는 침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내 몸에만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사회적 장애, 국가적 장애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이종성 의원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이종성 의원은 전국을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전 국가적인 장애인의 정책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천에 와서 장애인 정책을 또다시 얘기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오늘 박재원 우리 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해주시는 박재원 위원장도 여기 나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는 장애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우리들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무고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